에이, 옷에 튀어 죽을 판이에요, 지금 제가. 남친 옷을 입었을 때. 찍! 아, 팔이. 아! 이게 안 되겠나? 정말 여배우 아이템. 대방출. 현상적으로 핑크가 너무 예쁘게 굉장히 편해. 그, 신원살림. 패스 나갔잖아. 뼈도 안 붙어.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식탁이 더 편해. 한강뷰가 감싸지듯이. 여기가 이제 살짝 옷방. 옷방이 지금 네 군데에 이제 나눠져 있는데. 이게 발망인데 이게 샤넬인데 여기 디올 꽃도 여기 이렇게 있고 있지. 요 신상 내돈내산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시라는 이제 그 잠바 화려하게 입는데 이게 진짜 아시시는 내가 비싼 거는 인정이야. 왜냐하면 이게 수공이 엄청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옷이거든. 한 땀 한 땀. 이게 이태리에서 장인이 한 땀 한 땀. 그래서 비싸도 반짝이의 멋을 한껏 내줄 수 있는 옷이라서 내가 샀는데 이런 옷들은 정말 처분하기 힘들고 아깝고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옷들. 그래. 그리고 뭐 여기는 옷이 몇 벌 정도 있는 거예요? 그걸 모르지. 안 쉬어봤으니까.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. 사실 박스에다 이렇게 많이 싸놓기도 했었거든. 그래서 저쪽에 많이 좀 싸놨는데 옷이 너무 많아서 정리도 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. 서랍도 다 옷이에요? 여기 속옷 막 이런 것들 뭐 이제 그런. 두 번째 방은 이제 그래요. 그래서 두 번째 방? 옷방? 옷방. 첫 번째 옷방이 끝났고 두 번째 옷방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옷방인데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아우터들이 많아요. 이제 저번에 우리 안젤리나가 입었던 루비똥이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. 예. 옷방마다 나름의 스토리나 컨셉이 있어요? 스토리는 없고 이제 저쪽은 티셔츠 종류. 첫 번째 옷방은 두 번째 옷방 아우터 종류. 뭐 이를테면 이제 제가 키가 작아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.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야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요즘 사실 좀 약간 블링블링한 옷들이 트렌드가 아니에요.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제 처분하기 아까운 것들 중에 하나죠. 이런 것들. 이게 리버틴. 리버틴이라는 그런 브랜드예요. 네. 이제 지금부터는 힘든데 봄에 잘 입게 되는 그런 이제 아이템이죠. 잠깐만요. 이렇게 이제 이 프라다.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렌드가 그 해마다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. 약간 블링블링하면서 막 스팽글이 많이 달리고 그런 그 트렌드가 살짝 지났어요. 지금은 그런 것들은 약간 접어두고 이렇게 노말하면서 약간 무스로운트 뭐 요거 이제 봄에 자주 입는.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이 돌아온 거죠. 이런 뮤뮤 이제 티셔츠 이런 거는 이제부터 입기 시작한 옷들이에요. 옛날에는 사실 상표가 겉에 달리고 그러면 아우 창피하고 뭐 뮤뮤 입었냐? 막 이렇게 할 수 있는. 지금은 나를 표현하는 시대? 요즘 젊은이들은 되게 자신감? 이런 거를 많이 내세우는 그 아이템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구찌 막 이런 거 막 루비똥 막 이렇게 바렌티노 막 이렇게 루비똥 클수록 좀 LV 쫙 탐브라운 쫙 안젤리나요. 그런 편견 같은 게 없어진 것 같은. 사실
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있는데, 아 근데 보니까 또 반짝이가 많네. 그렇게 이거는 이제 아시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스팽글 브랜드,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워서 좋은 아이템이기도 하고,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다 소장하고 있는데 요것들은 조금씩 지난 거다. 요거 같은 거 내가 이제 나중에 입긴 입어야 되는데, 이게 사실 이제 요게 뭐 따끈따끈하다고 해야 되나? 아, 상표를 안 떼었어요, 제가. 그래서 요렇게, 요렇게 상표가 아직 붙어 있는 산브라운은 엄청 작아요. 맞는다니까? 손바닥만한데. 이게? 맞아. 내 사이즈야. 아, 팔이야. 아! 이게 작아? 아, 나중에 이거 탁 입으려고 했는데, 먼저 공개해서 조금 뭐 그렇긴 한데, 요게 이제 신상, 상표 곧 떼어야 되는, 이게, 요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. 요렇게 푸치 같은 경우에, 요렇게 컬러감이 좋아요. 아이고, 다 핑크네. 위아래가 다 핑크야. 요렇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, 요즘 이제 정말 좋은 아이템은 이런 것들은 좋죠. 이게 비가 오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밑에다가 레깅스 바지 같은 거 캐주얼하게 되게 영한 느낌? 아, 이게 리나리찌예요. 아, 옛날에는 막 이제 뭐 레깅스 신을 때 막 가리고 엉덩이까지는 가리고 막 이랬는데, 요즘은 허리까지 다 보이는 그런 것들 입고 다니는데 너무 예뻐요. 그래서 그렇게 허리까지 다 나온 레깅스를 입고 이런 거 하나 위에다가 그냥 하나 딱 걸쳐주면 되게 멋스러운 느낌?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디너 같은 거 할 때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선호하는 브랜드가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. 여름에 저녁 때 같은 때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.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톰 브라운 치마죠. 짧은 치마. 이런 게 좋을까. 구두도 위에 있는. 네, 구두도 굉장히 많이 올려가 있었는데 거의 평상시에는 신지 않는 신발. 그냥 드라마 찍을 때 그때그때 필요한 이제 옷 색깔에 맞춰서 그런 신발이에요. 제가 이 바지 한번 소개할게요.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막 레깅스스러운 것들, 막 좁은 바지 이런 게 유행이었는데, 지금은 굉장히 와이드하면서 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이런 느낌. 꾸안꾸. 아, 멋 많이 안 부렸는데 예쁘다. 제가 이게 상속자들 때 입었던 옷이에요. 크리스찬 디올인데 간지를 내줄 수 있는, 맞습니다. 그 옷이에요. 아, 느낌 안 나지. 머리도 그렇고 김성령이랑 막 맞짱 뜨고 막 이럴 때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꼴값 떨고 있네. 뭐야? 넌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남편 동거녀야. 다음 방으로 넘어갈게요. 네. 여기는 이제 지방에서 누가 오면은 잠깐 쉬라고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간단하게. 저 원래 또 친구는 하얀색을 좋아하고 약간 흐린 색깔 계통을 좋아해서 이렇게 이제 쉬라고 했는데, 여기는 이제 또 옷 옷이나 여기는 전부 뭐 스카프 같은 거, 골프 모자 같은 거, 드라마 할 때 썼던 것들. 퍼퓸이라는 드라마 했을 때 이게 썼었던 모자예요. 뭐 이렇게 썼었던 모자. 너무 너덜거려가지고 제가 진짜 살 수가 없다. 시야가 가려가지고. 에이. 여기도 다 옷이에요. 네, 여기는 이제 아우터들 뭐 이렇게 막 스카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돼 있고, 또 이제 요소 집이라는 데가 수납이 잘 되면 엄청 깨끗해요. 그래서 수납이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, 뭐 이렇게 골프옷들 또 여기는,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예. 네, 여기도 또 이제 이렇게 옷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옷에 치여 죽을 판이에요, 지금 제가.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주 지금 입는 옷이 아닌 것들은 이 방에 좀 많이 몰려 있는 편이에요. 여기는 이제 손님 방 겸 옷방 이렇게 쓰고 있어요. 별로 없는데 여기는 약간 잡동사니 막 이런 것들, 시트콤 같은 거 할 때 예, 제가 막 이렇게 목걸이로 좀
귀엽게 이렇게 했었던 것들이에요. 이런 것들은 세 번째 방까지 보셨고 이제 네 번째 방으로 네 옮길게요. 청바지가 많네. 뭐 이렇게 이제 여기는 바지 종류들 이제 캐주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뚜에몽 같은데 이게 그죠? 뚜에몽 이런 뚜에몽 바지 요것도 또 뚜에몽 이것도 뚜에몽입니다. 요즘 이제 주로 많이 입는 바지 푸치넬리.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웨스트인데 약간 요즘 트렌드에 가장 잘 맞는 바지죠. 코트 종류 이제 겨울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많고 네, 이런 거는 이제 배트멍인데 네, 뭐 이렇게 네 배트멍 네 배트멍 스타일 한쪽은 이제 위로 올라가 있고 한쪽은 디자이너들이 막 혁명을 일으킨 옷이에요. 여자들이 되게 예뻐 보일 때가 남친 옷을 입었을 때 그 느낌을 주는 게 그 배트멍인 것 같아요. 그거의 아주 특별판을 보여줄게요. 또 웃지 마. 이게 이제 그 룩이에요. 이게 이제 남친 옷을 입은 것 같은 룩. 이렇게. 이거야.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? 어? 이렇게. 캐시미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가장 남성들이 좋아하는 옷이죠. 뭐 이를테면 뭐 이거지. 이렇게 봄 여자 가을 여자 뭐 그 느낌 주기에는 버버리만한 게 없잖아요. 가장 분위기 있고 가장 여성스럽고 여자답게 보이고 하는 룩 자체가 이게 바바리인 것 같아요. 요 행거는 뭐냐면 그냥 내가 그때그때 정말 편안하게 빨리빨리 안 찾고 입을 수 있게 막 잡동사니로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. 이거 그때 우리 화보 찍을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얼렁얼렁 찾아서 입게 이렇게 해놨어요.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한참 이제 입죠. 이제 그냥 푸치 트레이닝 스타일 트레이닝복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는데 평상시에 예,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빨리빨리 꺼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옷이 이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. 이쪽에도 이렇게 이제 여기는 캐시미어 종류들 이제 뭐 바지들 이거 이제 볼 때마다 마음 아픈 옷인데 정말 이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. 이 옷을 네. 팔이야 이게 발망이에요. 이게 너무 예쁘잖아. 옷이 한 번 입었어 진짜 너무 아까운 거 있죠. 이 옷은 이거 평상시 이렇게 어떻게 입고 다녀? 평상시 입기에는 조금 부담가는 옷? 10년 된 것 같다. 스탠바이라는 드라마 그 제작 발표회 때 이걸 입었어. 요즘 감성에는 이런 옷이 좋죠. 이제 이렇게. 나 옷이 꼈다. 팔이야. 이렇게 요즘 감성이죠. 이런 건 이제 샤넬이에요. 이렇게 샤넬 비 오고 여름에도 추운 날 있잖아요. 밤에 그럴 때는 입어요. 제가 옷 고르는 그 취향이 입어서 편한 옷, 내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옷, 컬러감이 좋은 옷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고 제가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비율이 좋게 보일 수 있을 만한 옷들 그런 걸 좀 선택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아이템이 사실 배트멍이에요. 아까하고 똑같은 또 웃는다 또 웃어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가운이잖아요. 그죠? 이거는 가운인데 근데 이게 진짜 겨울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에요. 저한테 이거는 정말 여배우 아이템. 그래서 이게 할리우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여배우들이 분장실에서 이런 가운들을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. 약간 그런 느낌? 따라 사신 거예요? 따라 사신 건 아니고 가방이 네, 다 가방이 네네 오늘? 네
가방은 이제 시간을 내서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대방출. 몇 개 정도 있어요? 가방이 안 쉬어봤거든요. 안 쉬어봤는데 한 몇 개 될까나? 작은 백까지 다 하면 한 100개 안 되겠나? 그죠? 예. 작은 백까지 다 합치면 그럴 것 같아요. 네. 그때 내가 되게 좋았던 백. 또 샀는데 좀 아까웠다. 지금처럼 이 옷은 너무 예쁘고 핏도 좋고 한데 조금 쓰일 뭐가 없었어요.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쓸 거와 안 쓸 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옷방 구경을 끝내셨어요. 이거는 그냥 뭐 집에 그냥 소품 같은 거? 골드가 집에 있으면 행운이 온다고 해요. 집에 골드가 좀 많은 편이에요, 제가.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안정감을 주고. 그래서 골드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름도 골드고 제가 또 또 앞으로 심층 분석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신발, 또 백 이거는 따로 분리해서 또 소개해 드릴게요. 오늘 구경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하나, 둘, 셋. 안 잘리나니까 나는. 어쨌든 내 채널이고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부분은 충분히 제 채널에서는 보여드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직공개를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훅 지나갔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세세히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은 세세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사실 뭐 직공개 이러니까 막 정리하고 막 쫙 각 잡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원래 사는 모습 그대로 지금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겠다. 어차피 지금 모든 옷들도 내 옷, 내 산, 협찬, 없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. 그냥 있는 그대로 어느 날 이제 화장도 지우고 루틴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유튜브는 나눠요. 생각도 나누고 옷걸이, 먹거리, 저의 그 음식 습관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찬찬히 소개해 드릴게요. 박진웅이라는 배우가 저렇게 하고 사는구나. 우리하고 그렇게 크게 뭐 다를 거 없네. 이제 그런 친숙한 그런 배우로 다가가고 싶어요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